9월 26일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이경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 주최 국경일 행사가 있었습니다. 이번 행사는 10월 3일 개천절과 독일 통일 2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독일의 정치, 경제, 언론계를 아우르는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. 이날 리셉션에는 애국가 및 독일 국가 대창에 이어 이경수 주 독일 한국 대사의 축사가 있었습니다. 이후 간단한 한국 음식 시식과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이어졌습니다.